사실은 문성훈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저한테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미지세요. 예. 진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거. 아유 정확합니다. 예. 제 경우에는 뭔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저는 자 그런 네. 쪽에서 편해요. 자 이게 뭐 물어봐요. 모르는데요. 그럼 예,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아, 그것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느닷없이. 송진아 작가라고 계신데 그 모래시계 쓰고 뭐 예. 그 양반이 원래 PD 수첩에서 구성 작가를 했던 양반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제 어떤 PD 한 분하고 송진아 작가가 이런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협의를 한 건데 근데 송진아 씨가 제가 속해 있는 극단 연우무대 공연을 늘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후하면서 네. 연기를 하면서 또박또박 따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건데 근데 방송 쪽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그때 경마장 가는 길이 개봉돼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방송국 PD들이 다 가서 그 영화를 보고 가능할까요? 그래서 작가하고 PD가 강력하게 밀어서 네. 모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진행하실 때 네. 그 화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따돌림이란 그 본인 설정이었어요. 아니 작가분이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겁니까? 그거는 연출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카메라 세 대 놓고 하는 거니까 카트를 나누죠. 그 연출이. 예. 그럼 이제 위에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 하다가 카메라 불 꺼지면 어딘가 다시 켜졌을 거 아니에요. 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단 맞은 게 서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예. 책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여기 이렇게. 맞다. 한 마리 이렇게 보면서 딱 걸터 앉아서 다리 꼬고 막. 그랬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애들이 책상에 앉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그거 안 해줄 수 없겠냐고 그런 주문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앉아서 했죠. 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게 많았을까요? 그 프로에서 한번 문제를 지적당하면 그 부분이 막 이렇게 초토화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외 문제를 다룰 때였는데 집에 저녁에 들어갔더니 회사에서 케이크를 보냈다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포장돼 있는 거를. 그래서 회사에서 나한테 케이크를 왜 보내냐 지금 아무 날도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풀었더니 그 돈이 나오더라고요. 봉투에 10만 원권 50장 해가지고 이렇게 500만 원. 오 적자로 돌입니다. 엄청난 게 그 당시 지금도 크지만은. 그래서 PD가 연락해서 이제 받아가게 했죠. 아니면 뭐 뇌물공여죄로 뭐 고발하겠다 등등 협박을 했더니 이제 받아갔다는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아차 싶었던 게 아 그걸 그냥 보여줄 걸 프로그램에 처음 도입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아 근데 그것도 문제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구속되는구나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혼자 다 합니다 근데 공연을 보러 갔어요 인터뷰 아니고 대본이 없으면은 정리를 못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아무튼 돌려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화제가 됐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김혜 씨랑. 김혜 씨랑, 예. 그 손숙 선배가 일간스포츠에 영화평을 쓰셨는데 그 거기서 알고 싶다 해서 또박또박 똑똑하게 구는 문성근이가 저런 어벙벙한 역을 했기 때문에 영화에 몰입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 동업자가 이렇게 보신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면 영화에 출연하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 이건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그러면서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영화를 막 강한 역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미지가 많이 좀 이렇게 다시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지식인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게 부담될 때도 있고 인상도 들지만 그 당시로 왔을 때는 그 지식인 이미지가 또 탐났을 거 아닙니까? 문성근이가 이제
야, 좀 국민들에게 좀 우리 좀 도도하고 진짜 이거 인텔리 하겠다. 아, 이래, 어? 그래서 대가 커피 딱 마시면서 딱 꼬면서 어? 밥 인데 어? 비행기 에어컨 타고 말도 너 음식 뭐 드시고 아, 커피 마. 오케이, 나 아무도 안 먹어요. 자, 안돼. 아, 어? 그럼 이미지도 왜 이거 탐이 안 났을까요? 그런 탐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요. 도리어 그런 이미지를 깨려고 노력하는 적은 있어도 그게 부럽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그냥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예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97년도에 다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